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건설 대통령에 소속 국민의힘 김양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 어느 것보다 교통사고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통학로에서 우리 학생들이 최소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 정책 및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 상반기 동안에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9건이나 발생하며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은 교통사고 취약지역 교통안전시설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통학로는 학교 앞 과속방지터, 옐로우카트 등 속도제한 구간 설정 등 교통사고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지사님, 교육감님, 현재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되지 않는 용고등학교 통학로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안전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3년 6월 기준 도내 중고등학교 통학로 주변 연석선, 도면표시 안전문 등 안전시설의 설치 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전체 1147개의 중고등학교 중 283개 중고등학교 통학로 안전시설이 일부 설치 혹은 미설치 상태입니다. 실제로 공무원 차원에서도 안전시설이 설치가 되었다는 학교에서 어떻게 시설 설치가 이루어져 있는지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방문 당시 그거의 상황들은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통학로가 얼마나 위험천만한지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곳 중학교에는 통하는 길이 세 곳이나 있는데 두 곳은 인도가 없었고 통학로 표시가 된 곳도 정문앞 20m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학교 주변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지역 주민들조차도 해당 지역이 학생들이 다니는 통학로라고 인지 자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고등학교 통학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밀려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방치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해당 문제는 단순히 제가 방문한 학교들 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내 많은 학교들의 상황일 수밖에 없기에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들 뿐만 아니라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들도 성인이 될 때까지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생 스스로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향상과 배움의 과정이며 어린이들에 비해 사고 위험이 적다 하더라도 사고란 것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고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에 중고등학교 통학로에도 적절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제371회 인시회를 통해 유치원 및 초등학교 통학로 뿐만이 아니라 중고등학교 통학로 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생 통학로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규정하고 경기도의 학생 통학로 보호 환경을 개선하도록 시장 군수 등에게 협조 및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보호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7월 통학내 안전 확보를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학교교통안전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 등 학교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학로 내 교통안전환경 조성에 대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된 바 이번 보행환경 개선 조례 개정은 교육청의 협조와 함께 도내 유치원 및 초중고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실제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 부지를 활용한 보행로 조성 등 학생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의 연계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에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조례 개정의 학교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